자, 7-5. 자, 함축 주론인데. 자, 이렇게 밑줄을 쳐놓은 거, 이게 뭔 말이냐를 파악하라는 거지. 자, 밑줄 의미는 뭐야? 읽으면서. 그지? 배우는 대본을 읽으면 되지 않나? 되게 쉬운 직업 아니야? 앉아가지고 이렇게 촬영하면은 옆에서 이렇게 대본, 모니터 하나 써주고 그걸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나? 아닌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겠지. 읽으면서? 보면서 해야 되나? 안 보면서 해야 되나? 외워서. 외워서 해야 되나? 와, 그걸 어떻게 외우지? 대단한 것 같아. 뭐, 저기,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는 진짜 대본도 없는데 그 많은 걸 어떻게 하는지. 자, 여기서도 뭔가 이 무슨 사전을 보면서 이 말이, 앞에 거랑 연결해 보면은 바디랭귀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그 바디랭귀지 사전을 읽으면서 바디랭귀지를 사용하는 것은 자 어떻게 썼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봐봐. 마치 뭐하고 똑같다? 그 프랑스어를 프랑스 사전을 읽으면서 말하는 거 그렇지. 좀 어때 내용이? 안 좋은 부정적인 거지? 네. 사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좀 답답하고 또 정확하게 또 한계가 있겠지? 자, 그런 얘기를 썼어. 그래서 뭐래? 한 번 더 설명해 주지? 이게 뭔 말인지를? 상황, 사건, 일 이런 뜻인데 물건도 되고 상황은 어떻게 된다? Fall apart는 뭐 어디에 뭐 이렇게 이건 떨어진다고 이것도 떨어져서 이렇게 무너진다 떨어진다는데 여기에 빠지게 된다 이 정도 생각하면 돼. 어디에 빠진다? 그 다음 거죠. 매스가 뭐지? 더러움, 혼란함, 난장판이란 말이야. 이제 방 같은 거 있잖아. 맞지? 아닌가? 오늘 집에 딱 들어가서 사진을 바로 찍어서 보내봐. 그럼 내가 네 방이 깨끗하는 걸 믿어줄게. 그지? 우리가 TV에 보면은 멋진 집들 막 자기 집을 공개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촬영하면 모든 집들이 공통점이 뭐지? 깨끗하지. 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믿었어. 야, 사람들 참 예쁘게 깨끗하게 해놓고 산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나의 가족이 뭐라고 말해? 촬영하니까 다 치워 놓은 거지 이러는 거야. 진짜 우리 집은 촬영하는 상태대로 항상 깨끗해. 어지럽히질 않아. 그런데 유일하게 애들 방은 난장판이지. 애들은 그렇게 크나 봐. 아무튼 이게 이제 혼란함, 난장판, 지저분함 이런 거죠. 자, authentic이 나오는데 inauthentic 나오고 서로 반대말인데 이제 이 단어를 모르면은 좀 어려움이 느끼겠지. authentic이 뭐냐면은 진짜의 말이야. 정통, 진짜. 네가 아는 유명한 메이커, 선물을 받고 싶은 메이커 제품 뭐 있어? 관심? 나이키. 소박하다 그지? 나도 나이키가 제일 좋은데. 그런데 이게 좀 나이가 들고 좀 그렇게 되면은 그것보다 좀 센 명품을 원하지. 뭐 예를 들면 구찌 지갑. 막 당근 같은데 당근 뭔지 알아? 구찌 지갑 올리는데 얼마 올랐는지 알아? 90만원인가 뭐 이렇게 올려. 와, 나는 그래 처음에는 이 지갑은 안에다가 뭐 85만원을 돈을 넣고 그래서 90만원에 파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구찌. 또 무슨 뭐 하여튼 이름 붙은 것들은 몇백만원도 이렇게 팔기도 해.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겠지. 뭐도 있고 뭐도 있어 그 명품에. 진품도 있고 가품, 짝품도 있겠지. 그럼 가품을 뭐라고 그러냐면 페이크라고 그래. 카피 뭐 이런 말도 쓰고 그리고 저런 말을 써 inauthentic 이렇게 써 이거는 진짜가 아닌 정통이 아닌 이런 뜻이야 반대로 진품은 authentic 이렇게 말하겠지 이게 정품 진짜 이런 뜻이야 여기서는 조금 단어 외울 땐 뭐라고 외웠어 이거 안 외웠나? 네 해오는 거 외워야 되는데 왜 안 외웠어? 제가 그 저 단어 모르는
빨리 확인해. 자,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해봐. 원래 뜻은 진짜의 정품의 이런 뜻이야. 왜 거기로 봐? 단어를 봐야지. 없나? 실제적인. 뭐 실제적인, 유효한,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의역을 했어. 그런 뜻보다는 이제 정품, 진짜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뜻이고. 그래서 사전을 안 보고 그냥 외우게 되면은 첫째 뜻보다는 이렇게 이 문맥에서 사용되는 그 뜻을 이제 핵심으로 파악을 하고 외우는 실수를 범할 수는 있으니까.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은 사전도 한번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뭐라고 말한다고 거기서? 여기서 실제적인. 뭐 실제적인, 이거는 뭐 실제적인 게 아닌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inauthentic이라고 그냥 말을 할게.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사전 찾아서 프랑스 말하는 것처럼 바디랭귀지 사전을 찾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상황이 뭐 진짜 그 실제적이지 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실제하고는 다른 상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네 행동이 어떻게 되면 로봇처럼 되는 거야. 그냥 쭉쭉 읽는 것이 되겠지. 그리고 네 바디 랭귀지 신호는 효과적이겠어? 효과적이지 못하겠어? 그렇지. 그래서 연결이 차단, 연결이 안 된다. 서로서로로부터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결국 엔드업이 뭐지? 엔드업 하면은 그렇지. 이걸 그냥 끝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끝나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ing를 꼭 써야 되지. 이렇게 끝난다지. 뭐야? 네가 attract는 유혹하다, 유인하다,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다, 뭐 이제 그런 바로 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결국 끝내게 될 거다. 네, 더 베리는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이게? 이거는 매우지. 원래 베리 앞에는 덜 안 붙이지. 근데 얘 이렇게 붙이면 이거는 바로 그 인간, 바로 그 놈, 이런 바로 그 이런 뜻이 된 거야. 자, 네가 이제 얘기하려고 했고. 이렇게 같이 끌어들이려고 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네 바디랭귀지는 뭐 하기 때문에? 어색하기 때문에. 로봇 같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썼네. 잘못을 울리다니까 이제 뭐 잘못되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지. 거짓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만큼을 이렇게 읽어봤을 적에 이거는 어떤 내용이다? 잘못한다? 뭐 진짜로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지 않고 진짜로 하지 않고 이렇게 바디랭귀지를 사용하는 것 이런 거지. 자, 그럼 그런 답을 골라오면 몇 쪽이지? 58쪽. 58쪽에는 4번이 without understanding the social aspects. 사회적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괜찮아 보이지? 또 다른 거는 가능성 있는 거. 1번은 어때? By learning body language without social context. Without이 아니구나. 뭐야? 사회적 관점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것. 어때? 그럼 그걸 맞게 고쳐봐. 최소한으로 뜯어 고쳐서 맞게 고쳐봐. Without. 그렇지. 사회적 관점과는 사회적 문맥과는 안 맞게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되면 되지. 그치? 거기서 사회적 관점이 없이라는 말을 한 단어로 쓰면 뭘로 쓸 수 있을까? 여기 나오는. 실제적이지 않은. 진짜가 아닌. inauthentic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그럼 다 봤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가자. 여기서 오늘 배운 거하고 관련된 문제들만 찾아봐. 이런 함축 문제 20판 3번인가? 몇 번 나올 거야? 21번. 요거. 그 다음에 빈칸 넘겨보자. 빈칸은 다 했나? 하나, 둘, 넘겨봐. 셋, 넷. 했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앞에 네 개. 그거 해봐. 6분, 7분 재고 해봐. 7분 재고 4개. 큐.